싶어. 보이는 게 지금 저 배가 지금 너무 지금 배 지금 확실히 지금 물이 꽉 차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 딱 한 입 먹어보고 싶어요. 저도 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진짜 좋아해요. 배. 달달하고, 그죠? 맞아요. 갑자기 저거 한 입 먹으면 딱 당이 확 올라올 것 같아요. 확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오, 맛있겠다. 이제, 야, 먹고 싶어. 이렇게 또 우리 멤버분들 또 먹으라고. 먹고 싶어. 잘라주시고. 우와, 맛있겠다. 진짜. 모양도 예뻐. 혹시 이렇게 칼 같은 건 좀 괜찮으세요? 예전 원래 이제 칼 잘 깎으시는 분들은 또 칼 같은 것도 막 갈아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속삭. 혹시 칼이 지금 마음에 약간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이거 이 칼잡이들은 칼이 중요하거든요. 칼잡이. 네, 칼잡이가 나아요. 칼을 전문적으로 쓰시는 요리하시는 분들. 네, 알겠습니다. 칼잡이 분들은 칼잡이. 왜냐면 칼이 중요하거든요. 와, 저 곡까지. 와, 곡까지. 와. 저 딱 자를. 전문 용어로 꼭다리라고 하죠. 꼭다리. 네. 꼭다리. 칼을 놓치지 안 놓치는 거죠. 와. 그렇죠. 와. 대박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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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보여 카메라 들고 살짝 보여드릴까요? 저기 몇 번 1번 볼까요? 1번. 1번 볼게요. 먹고 싶대죠. 배. 와. 와, 예쁘다. 잘한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드세요. 멤버들 나눠주시고 저는 남은 꼭다리 먹을게요. 네. 아니, 꼭다리 네. 먹을게요. 멤버들에게.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다들 큰 거 드세요. 큰 거. 큰 거. 아주. 네. 어때요? 맛있어요? 네. 내가 잘 먹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그러니까. 진짜. 너무 고. 자, 지금, 지금 제대로 못 웃고 있는 한 분이 계시죠? 네. 마시로님. 네. 마시로 일단 드셔보시고. 아, 네. 언니, 네. 먹고 시작해.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거. 아, 좋습니다. 맛있어. 기혜님, 고생하셨고요. 아, 저희도 먹을게요. 드세요. 네, 저희도. 아, 야, 이거. 어, 이거 뭐, 먹어도 될까요? 야, 이거. 네. 감사합니다. 오, 언제 먹고 있어요? 네. 아, 진짜 맛있죠? 장어. 얼마나 먹었어. 언니 먹기 너무 편해요. 그치? 야, 와. 이건 꿀이네. 이건 배가 아니야. 꿀이야, 꿀. 네. 너무 맛있다. 자. 잘 먹었습니다. 마시로님 준비되셨죠? 네. 네, 나와주시죠. 화이팅! 도전은 아름답습니다. 기죽지 마요.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잘할 수 있어요. 다치지 마요. 맞아요. 장갑. 조심. 네. 무릎을 꿇었어. 편하게 앉으세요. 아니, 진지하고. 장갑 불었어요. 장갑 끼고 달라. 미생장갑 많이 끼셨나봐. 아, 미생장갑 끼고 끼었게. 아, 저거 진짜 요리를 좀 하신다는. 장인의 손길. 팔을 걷었어요. 자, 마시로 씨는 칼을 몇 살 때부터 잡으셨죠? 말이 되게 뜨거워요. 그래요. 칼잡이부터 해가지고. 아니, 왜냐면, 이거는 진짜로 배워야 되는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러면 과일을 어릴 때 깎는 걸 배운 적이 있었어요? 배운 적은 없는데. 아, 그냥 어머니가 하는 거 보고? 네, 제가 과일을 좋아해서. 네. 제가 잘라서. 과일 좋아하는데. 저도 과일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하는데. 무슨 왜 그러지? 좋습니다. 자, 사과. 이번 사과입니다. 오, 사과. 이거 이렇게 깎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냥. 그냥 편하게. 네. 본인이 깎고 싶은 대로. 아. 네. 사과는 그리고 껍질 안 사실 먹어요. 네, 안 벗기기도. 저는 사실 껍질을 먹는 편이에요. 저는 배도 껍질 먹어요. 배요? 아, 그래요? 그냥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리얼 약간. 아, 다들 되게 많이 좀 진지하게 받았어요. 진지하게 받았습니다. 저도. 마시로 씨. 다시 앉으셔도 됩니다. 네. 지금 그 자세가 편하세요? 네, 이게 좋아요. 네. 자, 마시로의 도전. 도전은 아름답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해 주세요. 네. 오, 단호박을. 과감해. 손 조심.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뭐 시간 없어요. 시간 좀 되게 빨갛다. 언니 괜찮아. 그 상태로 저도 먹을 수 맛있겠다. 있어요. 맛있겠다. 사과는 사실. 근데 소분을 아주 예쁘게. 아, 저렇게 해서. 와. 야, 많이 해본 솜씨야. 이거 진짜 많이 해본 솜씨다. 많이 해본 솜씨다 이거. 칼을 되게 안전하게 쓰시네. 네. 우와. 맛있다. 천천히 하세요. 마시로 씨는 이런 과일 깎기 말고 요리하시는 것도 좋아하세요? 네, 요리를 좋아해요. 아, 요리하는 거 자체를 좋아해요. 근데 본인이 잘하는 요리가 있다면? 저는 그라탕?
그렇다. 아, 네. 그라탕을 제일 좋아해요. 드셔보신 분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네. 이제 해주면 되겠다. 그쵸, 이제는 이제, 그죠? 네, 숙소에서는 아직 못 해봤어요. 자, 반면에 나는 요리에 아직 소질이 없는 것 같다라고. 누가 해주는 게 더 좋다. 네, 좋다. 네, 아직은 누가 해주는 게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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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이 좋다. 네, 배달이 좋다. 배달이 좋다. VIP. VIP를. 네. 제가 근데 또 알기로는 네. 마시루 씨가 화이트 소스를 그렇게 잘 만든다고요? 아, 화이트 소스? 화이트 소스, 그 그라탕 소스인데요. 네네. 그거 보통 사 먹잖아요. 네. 그거를 저는 집에서 만들어서 네, 화이트 소스를? 만들어서 먹는 거. 대박이다. 다음에 해주세요. 좋아요. 아니 이거 근데 소스, 왜냐면 음식은요 소스가 네. 다거든요. 그쵸. 왜냐면 소스만 뿌려도 다 맛있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 소스에 그 이거를 약간 계량해서 만든다는 건 진짜 약간 요리에 소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네, 화이트 소스를 직접 만드시는 거 처음 이제 이대로 그라탕을 그러니까 음식 뭐 요리 잘하는 거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라탕 얘기를 하신 분이 싶었거든요. 네. 대단하신 거죠. 네, 댓글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해줄게 유진아 있고요. 음식을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많아요 지금. 네,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신다고 멀티가 되신다고. 대단하시다. 진짜로. 네. 토끼 만드는 건가? 토끼 하나 만들었어요. 토끼. 근데 토끼를, 와. 야 이거 고급 스케일인데요? 대박이다. 좀 두꺼워져서. 아니요 조심해서. 조심해서. 네. 지금 토끼를 지금 하는 거 보시면 대단합니다. 진짜 되게 안에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저 칼질에 칼을 딱 잡이가 진짜. 네, 뭔가 뭐랄까 그게 없어요. 겁이 없는 느낌. 되게 딱 시원시원하게. 네.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마시로 예쁘다. 감사합니다. 네. 찐 금손. 쿡방 하자고 하시네요. 쿡방 마시루 쿡방 하자고 하시고 빼빼록시 만드셨냐고 물어보네요. 물어보시네요. 빼빼록시 만드신 적 빼빼로는 초콜릿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모르고 네? 빨리 녹으라고 물을 붓고 빼빼로에 네. 아까 초콜릿에다가 네. 그래서 안 굳은 적이 있어요. 저는 이번 빼빼로데이에 제가 처음으로 네. 그 빼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생각보다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잘 그 시스템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트들이 만드는 약간 뜨거운 물에 끓여서 히트처럼. 네, 근데 저는 옷을 다 버렸습니다. 옷에 초콜릿이 다 묻어서. 그래서 요리나 뭐 이렇게 만든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건 진짜로. 그래서 과일을 깎는 건 또 정말 더 대단하다고. 재능이 있어야 돼요. 이거 진짜 금손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조심. 조심. 네, 그것까지만 딱 있어요. 네, 이제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딱 이제 카메라 보시고. 네, 보여주시죠. 지금 카메라 고급 스킬을 우와. 써주셨어요. 우와. 아까 뭐 토끼를 네.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게 토끼죠? 네, 지금 스탑해서 보여주시면. 이게 토끼. 와. 저렇게 귀를. 야,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로 아니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희 씨도 그렇고 마시로 씨도 그렇고 다 정말 잘하시네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대결이라고 할 수가 보다는 정말 다 잘하시는구나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네. 약간 스페셜하게 네.